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의 실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잔디를 파헤치는 프로축구 선수의 비신사적인 행동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죠.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선수가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부산 구단이 자체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프로축구연맹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상대팀 선수의 페널티킥 실축을 유도하기에 잔디를 마구 파헤친 비신사적인 행동. 문제의 영상이 공개되자 축구 팬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해괴한 장면이다. 해외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댓글과 함께 해당 선수의 비매너를 질책하는 기사가 잇따랐습니다. 급기야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구단 홈페이지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에는 페널티 마크를 고의로 훼손했다며 앞으로는 실망을 시켜드리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반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구단도 한 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활동 2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엄격한 가치도 없이 분명히 뭐 잘못된 행위인 것만은 확실한 거니까 그러고 저희도 확실히 봤을 때 잘못된 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광주FC 구단은 이범영 선수의 사과와 부산 아이파크의 자체 징계에 대해 K리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프로축구연맹은 심판평가회의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